안녕하세요. 전국기능대회 수상자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CNC 밀링 동상을 수상한 정밀기획과 3학년 박동규라고 합니다. 혹시 CNC 밀링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자세히 소개시켜 주실 수 있으신가요? CNC 밀링은 공작물을 고정시켜 놓고 공구를 돌려서 삼축을 이용해서 범용 밀링과 NC 머신을 활용해서 가공을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전국기능대회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어떠한 노력들을 하셨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빨간 날 없이 하루 종일 훈련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저는 실수 같은 걸 하면은 메모에서 정리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힘드셨다거나 어려웠던 점들이 있었나요? 아무래도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은 일주일 중에 주말을 보고 좀 평일에 힘을 내면서 견디는 것 같은데, 기능생들은 주말도 없고 빨간 날도 없이 쉬는 날 없이 계속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아 오늘 하면 내일 쉬겠구나 그런 게 없어서 좀 그렇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국기능대회를 준비하면서 얻게 된 팁 같은 것들을 후배들에게 알려주실 점이 있다면? 일단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그냥 넘기지 않고 자세하게 기록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걸 기록해서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년 뒤 자신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으실 것 같으세요? 아마 이번에 삼성전자 합격을 한다면은 저기 평택에 파운드리 쪽 공정에 제가 아마 팀장이 되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 꿈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수상 소감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노력이 있었기에 이런 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실습을 할 때 한 번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